안녕하십니까. 저는 에코세이브의 대표이사인 안상훈 회장입니다. 아, 이번 2014년 대한민국 특허대전에 상을 받은 폐휴대폰 무인자동의 시스템인 통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저희 통화는 집집마다 매년 천만 대 이상이 쌓이고 있는 폐휴대폰이나 요즘에 특히 안 쓰고 있는 중고 스마트폰 등을 자동으로 매입해주는 그 매입 장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전체 보시면 여기에는 그 휴대 휴대폰이 얼마나 해수돼 있고 또 해수된 게 CO2가 얼마나 저감되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이 휴대폰을 즉석에서 자기가 휴대폰의 가치를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. 자기 휴대폰이 모델을 스스로 찾거나 이 모델에 대한 가격을 스스로 체크함에 있어서 본인이 직접 자기가 자가진단에 의해서 갖고 있는 쓰지 않고 있는 휴대폰을 직접 팔 수가 있습니다. 또 일부는 그 휴대폰에 대한 부분을 기부도 할 수 있어서 다양한 기부처를 선택을 해서 저희가 이 휴대폰의 가격의 일부는 여러 가지 좋은 일을 쓰고 있는 기부처에 기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휴대폰에 대한 모든 가격은 마일리지 포인트나 본인의 은행 계좌에 직접 입금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. 또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기부했던 기부금액에 대한 내용과 또 본인이 얼마큼 CO2를 저감했는지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화면이 실시간으로 보여지게 되고 또 상단에는 이 관련된 여러 가지에 대한 광고나 또 캠페인이 계속해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. 이 모든 시스템은 IT 정보 시스템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업계에서 이 장비를 제어하고 관리하고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저희 앞으로의 계획은 아직 국내에 시판되거나 운영되어 있지는 않지만 곧 내년에 국내 유수의 통신사가 시범 설치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미 유럽 쪽에 독일이나 네덜란드는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에도 이 폐휴대폰이나 중고폰의 시장 규모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지속적으로 수출과 또 국내의 대형 이동통신회사나 MVNO 사업자나 관련 업체들과 꾸준한 협상을 영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.